권 박사 지구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여 년 전에 분쟁 지역으로 알려진 동티모르에서 활동한 우리나라 상록수 부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2001년도에 육군에 입대한 저의 아들은 당시 내란 상황에 있었던 동티모르에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지원하여 동티모르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그 당시 아들이 있던 근처 나라에 있다가 산림조사차 동티모르에 간 김에 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젊은 시절 값진 경험을 많이 하고 그 당시 활동을 기록해온 아들이 제대 직후에 책을 출간하여 많은 내용을 공유했는데 이번 기회에 영상을 공유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동티모르에 대해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와 호주 사이에는 티모르라는 섬이 있습니다. 티모르 섬의 면적은 약 3만 2천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우리나라 남한의 약 3분의 1이죠. 1512년 포르투갈인들이 티모르 섬 오쿠시에 최초로 상륙한 후에 1524년부터 포르투갈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8세기 무렵 티모르 섬에서 영향력을 넓힌 네덜란드가 서부를 점령합니다. 19세기 중반에는 두 나라가 티모르 섬을 분할 점령하는 것에 합의해 1세기 이상을 보냅니다. 하지만 서부를 점령한 네덜란드 점령 지역 가운데 포르투갈인들이 최초 상륙했던 오쿠시 지역은 포르투갈 점령지로 남게 됩니다. 이후 1945년 8월에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한 인도네시아는 곧 서티모르도 인수합니다. 계속 포르투갈의 식민지로 남아있었던 동티모르는 1975년 11월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해 12월에 인도네시아는 동티모르를 무력으로 점령하고 다음 해인 1976년 7월에 동티모르를 인도네시아의 27번째 주로 강제 합병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점령 통치를 반대한 동티모르 주민들 가운데에는 무장 게릴라 투쟁도 하였습니다. 이런 동티모르 사태는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고 국제적인 동정을 받았습니다. 이를 무시해오고 있던 인도네시아는 심각한 경제 정치적 위기를 맞은 1998년에 동티모르에 자치권을 부여한다는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999년에 주민들에게 독립을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는데 찬성으로 기울자 독립을 원치 않는 친인도네시아파 동티모르 주민들이 민병대를 결성해서 인도네시아군의 지원과 사주를 받아서 난동을 부리며 학살과 시설을 파괴한 것이 동티모르 분쟁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호주를 비롯한 다국적군이 투입되었고 이는 얼마 뒤 유엔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유엔 평화유지군이 상륙했고 유엔 과도행정부가 설립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9년 10월부터 6개월 주기로 순환 배치하여 4년 동안 총 8진의 대대병력의 전투부대를 동티모르에 파병하였습니다. 이 부대가 상록수 부대입니다. 저의 아들은 제5진으로 동티모르에 다녀왔습니다. 아들의 말에 의하면 파병된 부대 가운데 제5진은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한 부대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5진이 파병되고 3개월 즈음 되는 시점에 약 310km 떨어진 곳으로 부대가 이동하였기 때문입니다. 제5진 이전의 부대들은 동티모르의 동쪽 라우템 지역 로스팔로스란 마을에 주둔하였었고 제5진 이후의 부대들은 인도네시아 영토 서티모르 안에 있는 동티모르 영토인 오쿠시에 주둔하였습니다.
제5진의 경우 약 3개월은 로스팔로스, 나머지 3개월은 오쿠시에 주둔하면서 양쪽 지역을 다 책임 맡았던 유일한 부대였습니다. 그럼 우선 상록수 부대의 첫 주둔 지역이었던 라우템 지역을 둘러보겠습니다. 친인도네시아파 민병대들은 다국적 군인들이 파병되기 전에 주민들을 마구잡이로 살해하고 건물, 시설물 등을 파괴하였습니다. 하지만 다국적 군대들이 동티모르에 파병되자 정규군과는 상대가 안 되는 친인도네시아파 민병대들은 산속으로 달아나 숨어버렸습니다. 달아나면서도 학살과 파괴는 이어졌습니다. 길 옆으로 보시다시피 온전한 건물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민병대가 도망가면서도 건물들을 파괴하여 지붕이 온전히 붙어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간간이 양철 지붕으로 보수한 집들이 보일 정도입니다. 주민들의 생활도 많이 궁핍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을 잠시 엿보겠습니다. 로스팔로스입니다. 마을의 한 소년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전거를 신고 있는 슬리퍼로 세우는 모습입니다. 주민들이 물고기를 잡는 모습입니다. 이색적인 방법으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물고기를 잡는군요. 주머니에 잘 챙기고 또다시 사냥감을 위해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상록수 부대는 전투 부대로서 주 임무는 담당 지역 치안 유지였습니다. 엄정한 규율, 높은 전투력으로 담당 지역 치안을 완벽하게 유지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당시 동티모르에는 태국, 호주, 필리핀, 요르단 등 여러 나라의 부대들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자발적으로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대민 지원을 한 것은 상록수 부대가 유일했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본연의 임무 외에도 적극적인 봉사활동은 다른 나라 부대들에게 귀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상록수 부대의 주요 대민 지원 활동은 의료 지원, 태권도 교육, 영화 순회 상영, 이발 봉사, 구조 활동, 건설 지원, 응급 환자 수송, 주민들의 농기구 수리 및 정비 등이 있습니다. 심지어 장병들은 사비를 털어서 장학금, 기증품 등을 마련해 주기도 했습니다. 상록수 부대가 봉사 활동을 하는 날이면 주민들은 마치 마을 잔치를 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구호품 등을 받고 기뻐하는 주민들의 얼굴에서 잔치 분위기가 보입니다. 상록수 부대는 인기가 많아서 동티모르 주민들은 한국군을 다국적군의 왕을 의미하는
달라이 무띤이라고 불렀고 서로 자기들의 지역에 상록수 부대가 주둔해 주길 바랬다고 합니다. 상록수 부대의 활동이 마냥 순탄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상록수 부대를 괴롭힌 것은 뜻밖의 장염과 말라리아였습니다. 저의 아들은 말라리아에는 걸리지 않았으나 한동안 장염으로 고생하였고 부대원들 대부분이 장염을 앓았다고 합니다. 장염 원인은 불분명했으나 부대원들은 두 가지 추측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는 식기를 세척 시 사용했던 강물에 오염원이 있지 않았나 하고 다른 하나는 주민들이 물소에 배설물을 말려서 땔감으로 쓰는데 물소에 똥을 만진 손으로 장병들과 악수를 하고 그것을 모르는 장병들이 간식 같은 것을 손으로 집어먹다가 병균이 옮은 것이 아닌가 추측했다고 합니다. 동티모르가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면서 유엔 평화유지군 감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파병을 보낸 국가들은 내심 자국 부대가 철수 대상이 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위를 선양하는 활동이었고 유엔에서 파병 비용과 인건비 등을 넉넉히 지급했기 때문에 경제력이 약한 국가일수록 장기 주둔을 원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엔은 파병 부대 가운데 주둔 가치가 약한 부대들을 우선 철수 대상으로 고려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서 언급한 인도네시아령 서티모르 안에 있는 동티모르 영토인 오쿠시 지역에는 요르단군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요르단군의 성과와 평판이 좋지 않아 요르단군이 철수하게 되었고 라우템 지역을 안정시키고 성과와 평판이 뛰어났던 상록수 부대는 요르단군을 대신해 인도네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오쿠시 지역으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상록수 부대는 직선거리 약 310km, 도로나 해상을 통해서는 약 400km 떨어진 곳으로 부대 이동을 했습니다. 대형 장비와 물품은 배를 통해 보냈고 병력들은 주로 헬리콥터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이곳은 라우템 지역의 푸일로로 평원입니다. 오쿠시로 이동하는 병력의 일부가 헬리콥터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보시는 헬리콥터는 세계에서 제일 큰 러시아제 MI-26이라는 헬리콥터입니다. 프로펠러의 힘이 너무 세어서 웬만한 집들의 지붕을 날려버리기 때문에 부대에서 거리가 있는 이곳에서 이착륙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러시아는 대형 헬리콥터를 아주 잘 만듭니다. 미국과 경쟁한 러시아는 구소련 시절부터 대형 헬리콥터 개발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도로, 철도, 비행장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미국과 달리 열악했던 소련은 대형 무기나 많은 병력을 수송하기 위해 마땅한 수단이 없어 초대형 헬리콥터 제작에 집중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이런 어마어마한 헬리콥터가 탄생했습니다. MI-26 헬리콥터 내부입니다. 새로운 주둔지인 오쿠시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쿠시에 와서 주둔지를 인수받은 상록수 부대원들은 크게 당황했다고 합니다. 요르단 부대는 주둔지 상황을 내전 이후로 개선하지 않고 폐허 상태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록수 부대는 주둔지 시설부터 정비해야 했습니다. 장병들이 쉴 새 없이 일해 부대는 금세 말끔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오쿠시에 온 상록수 부대는 전과 같이 많은 대민 지원 활동을 하면서 주민들과도 잘 어울리며 지냈습니다.
부대 주둔지 부근입니다. 소년이 물소대를 몰고 있습니다. 동티모르에는 물소가 많아서 부대원들은 소고기 대신 물소고기를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미역국에도 물소고기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특유의 향이 강하고 소고기보다 더 질긴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국경 지역입니다. 라우템 지역과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인도네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이라 좀 더 깊은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상록수 부대의 활동을 돕기 위해 우리나라 해군에서 물자를 실은 보급선이 몇 차례 왔었습니다. 해군은 주민들에게 함상을 열어 공개하고 식품과 의류, 구호품 전달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군함을 처음 본 주민들은 마냥 신기했습니다. 주민들은 맨발로 다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처럼 달구어진 갑판 철판 위를 뜨거워서 잘 못 다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002년 3월 18일, 이날은 상록수 부대 제5진에게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유엔에서는 유엔의 일원으로 세계 평화 유지에 참여한 군인이나 경찰에게 메달을 수여합니다. 3개월 이상이면 동메달을, 9개월 이상이면 은메달을 수여합니다. 상록수 부대원들 전원은 귀국을 한 달가량 앞두고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유엔 메달 수여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수여식 이후 이어진 문화 행사는 관람자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잠시 감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을 비롯한 유엔 여러 나라의 도움으로 동티모르는 2002년 5월 20일에 독립을 맞이합니다. 이상으로 분쟁지역으로 알려진 동티모르와 상록수부대 제5진 활동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동티모르 평화 유지를 위해 노력한 대한민국 장병들의 희생이 동티모르 재건과 발전에 귀한 밑거름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